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최재형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생의 시간입니다. 저는 SBS 최재형 기자입니다. 네, 오늘의 시사 단어는 NSC입니다. 이 북한이 지난 29일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. 일본 머리 위로 미사일을 날려버렸습니다. 정말 심각한 도발입니다. 관련해서 NSC라는 단어가 또 등장했습니다. 이 북한의 이런 도발이 있을 때마다 NSC라는 단어는 꼭 나옵니다. 이 NSC는요, 국가안전보장회의입니다. 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거나 위협이 있을 경우, 뭐 예를 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면 소집되는 일종의 비상회의입니다. 그래서 이 회의에는 국가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참석합니다. 일단 대통령, 국무총리 참석합니다. 그리고 국정원장과 외교, 통일, 국방, 행자부, 국민안전처 장관도 참석합니다. 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, 비서실장, 국가안보실장, 국가안보실 1차장, 2차장 모두 참석합니다. 이러니까 대통령까지 모두 12명이 참석하는 겁니다. 이렇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를 전체회의라고 합니다. 이 전체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NSC의 의장인 대통령이 소집합니다. 그런데 이 국가일이라는 게 외교안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외교안보 분야의 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게 이 NSC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. 이 상임위원회는 주 1회 이상 회의를 합니다. 이 상임위원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이고요.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을 비교해보면요. 대통령, 국무총리, 행자부, 국민안전처 장관 이렇게 4명이 빠집니다. 이 기본적으로 이 NSC는요. 의결, 뭔가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. 상황을 공유하고 이제 어떻게 할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는 기구입니다. 그만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런데 대통령 주재 전체 회의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야 하죠. 그럼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이 빠른 대응을 할 수 없는 이 단점도 있습니다. 그래서 급하면 대통령 일단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은 사람이 모이고 상시적으로 열리는 상임위 회의를 먼저 열어서 상황을 보고 보고 받고 그 다음에 뭐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. 하지만 그러면 무게감이 좀 떨어집니다. 이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 메시지를 남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그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데서 무게감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NSC가 언제 열렸는지, 그다음에 누가 주재한 회의였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항상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오늘은 국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열리는 NS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